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꼭꼭 좀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 버튼도 꼭꼭 눌러주시면 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. 비브라토가 연주곡에 미치는 영향이에요. 비브라토가 연주곡에 미치는 영향 엄청납니다. 비브라토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. 사실 그렇습니다. 비브라토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연주의 퀄리티가 달라지죠. 그만큼 비브라토라는 것을 잘 배우셔야 되고 잘 하셔야 되고 그것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원래 비브라토 넣기 전보다 비브라토를 잘못 배워서 넣었을 때 지금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될 확률도 되게 높아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를 좀 강의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비브라토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좋습니다. 내가 그냥 밋밋하게 연주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내가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좋은 기교예요. 그리고 이 비브라토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색소폰에서는 꼭 필요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하시고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비브라토라는 것을 잘못 배우게 되면 또는 내가 비브라토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하고 있는 것을 완전 망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냥 좀 밋밋하지만 잘하네 라고 생각했던 연주가 그 내가 잘못된 비브라토를 넣어서 듣기 거북해, 귀 아파, 이상해 이렇게 들리게 될 수 있는 것도 비브라토입니다. 그거가 뭐냐면 비브라토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연주곡에 플러스 되어서 비브라토가 탁 달라붙어서 이 연주곡이 더 이렇게 멋있고 커진 연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 비브라토, 이 연주곡에 이 비브라토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 연주곡이 되게 망하게 될 수가 있어요. 그거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저는 음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비브라토라는 것을 뭐 사실은 뭐 듣기 나름이겠지만 이 연주곡에도 이제 모든 음정이 있어요. 기본적인 음정이 있는데 그 음정의 비브라토가 그 음정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비브라토가 들어와 주면 굉장히 감미롭고 감동적이게 되죠. 하지만 그 음정을 방해하는 비브라토를 넣게 되면 되게 듣기 거북해집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, 내가 비브라토 하나 넣지 않고 연주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비브라토를 잘 넣어서 더 플러스가 돼서 되는 연주를 또 보여드릴 거고 하나는 잘못된 비브라토를 넣어가지고 비브라토를 넣어서 한 연주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향에 본 비브라토 없이 그냥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무것도 없이 넣지 않고 그냥 연주하게 되고요. 이번에는 이쁜 비브라토를 넣어서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비브라토를 넣어서 연주하게 됐어요. 이쁜 비브라토를 넣어서 세 번째는 비브라토를 이상하게 해서 내가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제가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떤가요? 그것들에 대한 판단은
하는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브라토를 첫 번째 내가 조금 이렇게 연주곡에 방해되지 않게 하고 있는가, 내가 연주곡에 방해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 판단을 해보셔서 내가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쪽에 비브라토를 따로 트레이닝을 좀 열심히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연주곡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비브라토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들이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검증해 보시고 스스로 녹음해 보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만들었고요.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